봅시다. 자, 62페이지 보니까 얼굴에 이제 등기 목적에서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저당. 그래서 이제 아까 뭐예요? 요 근자가 뭐예요? 근자가. 근자가 원래는 뿌리죠. 뿌리. 뿌리는 어떻게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래서 우리 근은 이거는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무슨 의미요? 계속적 의미. 자, 우리가 이제 준이라는 게 있어요. 준. 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말한다면 이거예요. 뭐예요? 마침, 같은, 가름, 이런 뜻이에요. 가름. 그 다음에 의제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간주, 간주. 요걸 한자로 번치면 뭐예요? 적. 그 다음에 영어로 번치면 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등기법에서 나중에 써먹어야 돼. 적, 적이. 적을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뭐예요? 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준법률행위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다. 어때요? X죠. 왜 X예요? 자, 자기가 해석해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X죠. 그러면 준을 한자로 번치면 뭐예요? 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옳게 번쳐봐요. 준법률행위는 읽어봐요. 법률적 행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까 준점이죠. 준점이에요. 점이에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준점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자기가 아마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인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통장 안에 뭐가 있어요? 돈. 얼마나 있어요? 몰라. 자, 7천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7천만 원은 뭐다? 사실상 뭐예요? 인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7천만 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인장과 통장. 그럼 결론적으로 준이라는 것은 노라고 그랬죠. 그럼 점이 하지 않냐면서 사실상 요 7천만 원을 행사하는 것. 이게 무슨 점이다? 준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준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봐봐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한번 잡아보죠. 자,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점유하지 않는다. 여기는 선의지득, 점유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반대 의미로 가죠. 그럼 준점이 준용되지 않는 거, 무슨 지득? 선의지득, 자주 출제된다고 의미가. 그러니까 요 준이라는 의미를 자기가 감각적으로 익혀 나가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학교론에서는 무슨 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부동산에 뭐예요? 읽어봐요. 가름, 의제, 간주. 간주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부동산에 가름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준부동산. 자, 우리 공인중개사가 고시예요? 준고시예요? 준고시. 준고시죠. 그럼 고시는 아니지만 고시에 가름해 준다라는 거.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게 준고시. 그런 의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요 의미, 준이라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전하고 복,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전과 복은 뭐예요? 읽어봐요.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세를 다음으로 넘기면 뭐예요? 전전세. 그러면 이중전세와 전전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중전세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된다는 사람 연락줘요. 같이 살게. 이중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긴 걸 뭐라 그래? 전전세라고 그러는 거야. 임대차를 다음으로 넘기면 뭐예요? 전대가 되는 거예요.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옥대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추정. 추정은 뭐라고 써놨죠?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입증. 자, 우리가 입증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입증 책임은 봐봐요. 자, 써봐요. 몇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입증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 이제 아마 민법 교수님한테 뭘 배웠어요? 우리. 뭘 배웠어요? 민법 정식 끝났죠? 민법 정식이 돌아버려요? 안 돌아버려요? 돌아버리죠. 왜 돌아버려요? 이것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야. 무슨 책임? 입증 책임 때문에. 자, 입증 책임은 1단계는 누구예요? 자, 써봐요.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유리한 쪽이, 유리한 쪽이 입증.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쪽?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그러면 2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그래서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3단계는 여기 이제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추정. 추정 받으면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요 3단계, 7번 출제되었습니다. 자, 추정받음 누가 입증해? 부여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그러면 읽어봐요. 1단계는 누가 입증한다? 유리한 적이. 2단계는 법정은 문구대로 입증하며 추정은 뭐예요? 부여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럼 결론적으로 저거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드러나야 제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중차. 읽어봐요. 중무선. 그러면 이게 착오 부분이야.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취소할 수 있어? 표의자가. 유리한 적이 누구예요? 표의자.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 표의자가.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중과실은 누가 유리해? 입증하면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예요. 1단계 읽어봐요.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법정은 문구대로 입증하고 추정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그걸 끌어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기한이 이건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기한이 이건 채무자 거네요. 가만히 있더라도 채무자는 추정받죠. 그러면 입증해서 누가 입증해야 돼? 반대 당사자가. 누가 입증해?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요걸 하나 잡아놓으면서 오늘 무지막지한 뭐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나름대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해석적 의미. 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침, 같은, 의제, 간주, 즉, 노라는 의미를 잡고. 자, 정과 복은 뭐다? 다음으로 넘긴다. 추정한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러면 여기 1단계 뭐예요?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2단계는 법정은 문구대로 입증하고 추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우리 그러면 민법교수님한테 이미 배웠으니까 봐봐요. 104조 궁박경솔 무경임이 있더라도 현장 불균형은 읽어봐요. 추정받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민법 정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입증이 지금 헷갈리고 있고요. 두 번째 누가 누군지를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부터 잡아 나가야 돼요. 아마 요 세 개를 외움으로써 우리 민법 정책을 결하는 데서 하나의 뭐예요? 파워풀한 힘이 생깁니다. 아마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걸 머릿속에 잠가놓으라고. 자, 이제 봐봐요. 예전 같아서는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외우라고. 외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안 가는데 그래도 한번 봐봐요. 1단계는 유리한 적이 입증. 2단계는 법정은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유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 뭐 받으면? 주장 받으면. 선의하기 어디로 주장받아요? 선의. 그럼 유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가 악의자를 입증해서 깨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주 타주 누가 어디로 주장받아요? 분명한 점. 자주로 주장받죠. 그러면 반대 당사자가 타주 점유를 입증해서 깨뜨려 나가면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야. 1차 사람들. 그러니까 요걸 뭐다 딱 기억해 놔서.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걸 포스트잇에 딱 써놓고 민법정책 읽을 때 그 입증 책임 나오면 밑에 옆에다 붙여놓고 잘 생각하라고. 또 뒤에 입증 책임 나오면 입증 책임 옆에 붙여놓고 또 생각해 보라고. 그거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돼요. 요거는 자기가 입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입증을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또 이제 요거하고 이제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를 했으니까 오늘도 좀 비교하고 가야 돼요. 자, 건저단가, 저단가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칸을, 네 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괜히 또 AC 그럴까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둥 4개를 딱 세워놔야 돼. 기둥 4개를 딱 세워놔야 되고.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잡을 거는, 자, 뭘 잡고 가야 돼? 다 써먹어야 됩니다. 우리 사실 요것만 이해했더라도 올해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다고. 해제와 해지. 그래서 기둥 3개를 딱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법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모른다면. 그래서 요 건저당과 저당, 해제와 해지 비교해서 자, 나름대로 이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잡아놓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뭡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건자는 무슨 건자? 뿌리 건자. 뿌리는 계속 자라한자라. 자라.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다 라는 걸 잡아야 돼. 계속적 의미. 자, 계속적 의미예요. 그럼 봐봐요. 건자당을 변형한 게 뭘까요? 마이너스 통장이야.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 뺐다 썼다 뺐다 썼다 한 게 이게 배도 건자당이에요. 마이너스 변형식인 게.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건. 그러면 금액이 특정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건자당은 그래서 불특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 채권 최고액. 그래서 최고 동그라미. 그러면 요거는 부정성이 완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의 반화. 그는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화. 그래서 건불 최고 완화라는 의미로 연결을 좀 시켜놓고. 자, 그러면 근저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 그 자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근저당은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떼줘야 돼? 이걸 떼줘야 돼. 불을 떼줘야 된다. 불을 떼주면 뭐가 돼요? 특정 채권. 그때 경매가 들어가죠. 근데 가장 요 불을 떼주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면 요걸 알아야 돼.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완전 막고를 짜고 있어야 돼. 그는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그는 뭐예요? 불특정 채권. 읽어봐요. 채권 최고의 부정성의 뭐다? 완화. 경매 X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해지 해지. 공통점. 계약. 좋아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난번에는 해 이러더니 해 뭘 해? 그렇죠. 계약이라는 거네.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여기는 계속적 계약이 돼요. 계속적 계약. 자기가 지금 당겨서는 해지해지와 이런 차이점.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원상회복 의무라는 효과가 발생해. 이때 효과는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소급표라는 말로 연결이 돼요. 해지하게 되면 무슨 의무다? 그래서 청산 의무가 발생하며 이거는 뭐예요? 장래효라는 게 발생한다. 무슨 효? 장례효라는 거예요. 장례효. 자,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숙제해보자고요. 해제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영어는 무슨 의무? 완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급표, 장례효.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창고 표시로 해서 하나 더 적어놓자고요. 읽어봐요. 취소. 취소는 뭐예요? 효과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정거가 발생하죠. 이제 민법을 잘 배우고 있나 봐요. 부당이득 반환 정거가 발생해. 자, 세상에 다 제일 더러운 꼬라지가 뭐예요? 더러운 꼬라지가. 읽어봐요. 지금 민법에 그래서 치부. 그렇죠. 치부. 그냥 치부라고 좀 해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소를 박스를 쳐놓고 뭐다? 소급표. 그러면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은 뭐다? 소급표예요. 그러면 해제는 효과는 원상회복 의무,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요거 취소. 다시 한번 재확인해 놓고요. 취소는 뭐든 반환, 부당이득 반환 정부권. 소는 뭐요? 소급표. 그러면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은 소급표.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정부권. 이렇게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해제, 해제는 어디에서 발생인다? 계약.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서 사용된다. 어때? X. 어디에서? 계약에서만. 그래서 계약 파트에서 해제, 해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잡아두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그렇게 이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요. 해제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 해지는 청산. 효과는 소급표, 장래요. 취소는 부당이다. 그래서 치부. 대부 다 소급표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건자당을, 건자당은 그러면 건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해지를 하게 되면 돼. 그래서 사이에다 해지를 써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불이 떨어지고 최고가 빠르고 완화가 강화로 바뀌고 경매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채권이 들어가요? 특정 채권. 여기는 채권액. 여기는 부정성의 강화. 여기는 경매 5. 이렇게 들어간다. 나머지 사유는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 써먹는 용어들이니까 요 정도는 잡아놓고 나머지는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이따 색칠을 좀 배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이제 머릿속에 딱딱 쳐놔야 된다고. 자, 그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자, 건자당은 읽어봐요. 무슨 채권? 불특정 채권. 그러면 여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뭐예요? 등기 원인이 달라져.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건자당은 무슨 채권?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의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그럼 건자당이 제일 오 불을 제일 마다 떼주기 쉬운 것은 해, 지. 그러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떨어져. 특정 채권, 채권의 부정상의 관하, 경매, 어. 나머지 특정은 민법시간을 이제 배우면 되고, 우리 등기법에서 배울 만큼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지, 해지. 무슨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원상 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급표. 자, 그럼 한번 봐봐요. 해제, 해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전상 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급표. 생명, 취소는 취부, 부당이다. 소, 소, 소급표. 그러면 이제, 건전하고 문건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운선 채권, 불특정 채권, 채권 제거의 부정성의 완화, 경매했어요. 자, 해지하게 되면 이제 또 자동으로 툭툭 뜨고 가야 돼. 이제, 특정 채권, 채권의 부정성의 강화. 경매, 어, 이렇게 봐봐요. 여기 봐봐요. 건전당. 자, 여기 봐요. 말소 등기. 원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여기는 물청이 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거든.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건전당. 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전당 밑에는 계약을 깔고 간다고. 뭘 깔고 가요? 계약. 세자로 건져봐요. 자, 계약을 세자로 원천하니까 계약 그러면 안 돼. 계약이니까 채권자야. 채권자가 주장하네. 그러면 건자당 말소 등기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 중 채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나중에. 원래 건자당 밑에 건이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계속적 계속적 의미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뭐예요? 해지야 해지야. 해지. 그러면 요 속에는 계약을 깔고 있단 말이야. 계약을.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그래서 이때 말소 등기 청구는 바로 채청으로서 등기 청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원이 이걸 공략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 요런 의미를 좀, 그러면 요 건전당 속에는 뭐다 계약을 담고 있다라는 걸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제원이 지금 요걸 공략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는 들어놓고요.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러면 이리 가봐요. 건전당은 뭐예요? 불특정 채권, 채권 제거의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해지, 특정 채권, 채권의 부정성의 강화, 경매 O.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이제, 등기부는, 자, 등기부는 크게 뭘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각구, 얼구.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정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61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 이제 용어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입체화 됐으니까 이제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테마 1 위에다가 여백이 있죠? 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위에다 한번 써보자고요. 61페이지 맨 위에. 자, 페이지는 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테마 1번 부동산 등기법 기초작기 그 위에 이제 여백이 있어요. 뭐 맨 위에 머리 여백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가운데다 딱 그려놔요. 이렇게 조그맣게. 자,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에서 이렇게 그릴 때는 뭐예요? 이렇게 그리면 필지, 필지죠.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근데 등기부에서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아까 읽었듯이 이제 평면화면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 그렇죠. 각구, 얼구. 그러면 여기 앞에 뭐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 대상은 뭐가 있다?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네. 토지와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 천천히 써봐요. 자,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 밑에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등기불안, 등기불안. 자, 등기불안, 등기불안. 이제 등기불안 개념은 이제 잡아야 돼. 등기부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등기불안.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읽기만 하면 돼. 그쵸? 자, 읽어봐요. 등기불안 개념 잡았는데, 읽어봐요. 표제부, 읽어봐요. 갖고 얼굴로 편성되어 있는 것. 그래서 편성. 그래서 이게 등기부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거네.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굴 몇 부분으로 편성됐다? 세 부분으로 편성됐다. 세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장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예요. 몇 부분? 세 부분.
그래서 이제 등기부의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란 다시 표제부, 각부, 얼부, 윗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게 등기부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봐요.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오케이, 그렇죠. 자, 또 하나 개념은 잡아내자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이제 배웠으니까 읽을 수 있잖아. 표제부 기록. 읽어봐요. 각부 기록, 얼부 기록. 공통점은 기록이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등기 기록이란 개념을 잡아주는 거라고.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이제 등기 기록의 개념이 탄생하네요. 자,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정보 자료. 읽어봐요. 각부 정보 자료, 얼부 정보 자료. 그래서 옆에다 써요.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 그런다? 등기 기록이다. 그렇죠? 기록. 그러니까 등기 기록하고 등기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등기 기록의 완벽한 개념을 잡아볼까요? 읽어봐요. 등기 기록이란, 읽어봐요. 한 개의 필지란 뭐다? 토지. 한 개의 필지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가 뭐다? 등기 기록이다. 눈뜨고 외워요. 눈 감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눈뜨고 외우라고, 눈뜨고.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뭐에 시험 문제 푸는 거든, 눈 감고 푸는 거는 아니거든. 눈뜨고 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그래요. 일부일처. 그런 거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일부동산 몇 등기야? 1등기 기록이 탄생하게 돼. 그러면 한 부동산에는 몇 기록이다? 1기록이야. 그러면 표제부도 몇 기록? 1기록. 각부도 1기록. 얼부도 1기록. 그럼 표제부가 2기록이 되면 무슨 등기?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중복 등기가 되면 하자 있는 등기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부동산 주자로 원칩은 뭘까요? 물건이잖아. 물 있잖아. 그러면 한자로 원칙은 뭐예요? 읽어봐요. 뭐죠? 물이잖아. 읽어봐요. 물적 편성주의가 탄생하게 돼. 그 우리나라는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부동산 중심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적 편성주의 몇 부분이 한 몸이야? 세 부분이. 그래서 읽어봐요. 표제부, 각부, 얼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뭐다?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요. 각고 얼굴은 뭐예요? 권리. 그래서 권리가 탄생하게 되네. 그럼 여기는 무슨 등기? 사실. 여기는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 읽어봐요. 권리증이 탄생하게 되네. 이 권리증이 뭐냐?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등기필 정보란, 등기필 정보란, 무슨 증? 권리증이 되네. 권리증. 그죠?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개념을 이제 잡아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증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 파일을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다 파일을 복사해놔야 돼. 그 파일 이름이 뭐냐? 이제 개념이 또 하나 나오네. 등기부 부본 자료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그러면 뭐다 파일 복사해놓은 이름이 뭐냐? 읽어봐요. 보조 기억 장치, 이걸 말하고 논다. 등기부 부본 자료야. 그럼 봐봐, 이제 용어들이 이제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등기부를 배우니까 등기부에 대한 용어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용어 정리는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읽어봐요.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 기억 장치. 그렇죠? 자,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각부, 얼부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됐다. 등기부에 각각을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등기 기록이다. 각각을 뭐라고 그래?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일부동산은 몇 기록? 1기록. 그래서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이요. 요 부동산은 물건. 그래서 무슨 편성지? 물적 편성지. 몇 부분이 한 몸? 세 부분. 그래서 세 부분, 그러면 표제부, 각부, 얼부. 이제 기초공사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야, 지금. 등기법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초를 정립해 주는 겁니다. 자,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는 뭐가 기록돼? 지, 뭐. 건물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이거는 권리의 등기. 요 권리증이 뭐다?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 안에 있다. 이어나. 그럼 표제부는 걸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표제부를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써요. 몇 개월? 1개월. 등기법에서. 자, 그러면 표제부는 걸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여기 뭐다? 1개월을 강제하고 있고 요거는 갖고 올고 뭐에 가는 거죠? 권리. 권리는 탈세 탈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며칠? 60일에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고. 며칠? 60일. 그렇죠. 60일. 영어는 무슨 법상? 등기법상. 영어는 특별조치법상. 이걸 뭐다? 이걸 아까 이제 아까 등기부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 야, 저거는 등기부다. 저거 등기필정보다. 저거 등기기록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써먹어봐요. 지목 변경 걸리야 사실이야. 사실.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미안하. 지목 변경 시 60일에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이제 문제를 응용해 먹어야 돼. 그럼 지번 변경 걸리다 사실이다. 사실. 지번 변경 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그걸 뭐라고 그래? 내자로 건치면 등기 촉탁. 그래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 봐봐요.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완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등기부에 대해서는 각계 전투로 배웠고, 이걸 이렇게 하늘에서 쳐다봐서 입체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야. 등기부가 뭐냐?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 뭐냐? 그러면 등기부 부분 자료가 뭐냐? 뭐라고요? 보전 기억 장치.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 배웠으니까 봐봐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맨날 우리 도예기처럼 하면 안 돼요? 너 좀 외워라 그랬더니 까먹는데 뭐하러 외워요 아빠.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요? 밥 처먹지 마 인마. 어차피 죽을 거 밥 먹으면 뭐하냐 그쵸 뭐하냐. 다음 우리 어차피 시험 보려면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시험 보면 시험 보면. 그러면 선생님 근데 자꾸 안 외워져요. 그러면 안 외워지면요, 여러 번 봐. 여러 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 또 뭐가 하냐면, 이래 와요. 그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익숙해지게 하라고요. 익숙해다 보면 이제 어느 날 필이 온다고, 외워야 되겠다라는 필이 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외워봐요. 등기부란. 읽어봐요. 표제부, 각고, 얼고, 외부분, 세 부분으로 편성. 세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 각각을 뭐라 그런다?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1부동산은 몇 등기? 1등기. 무슨 편성지? 물적 편성지. 그렇죠. 물적 편성지. 자, 그러면 여기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 그 이름이 보조 기억 장치가 뭐죠? 등기부 부분 자료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사실. 요거는 권리. 무슨 장? 권리장. 그럼 자기가 이용해봐봐야죠. 잡아봐요. 부동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완료 후의 등기 필 정보는? 자, 등기 필 정보는 적격성이 있다. 어때? X. 부동산 표시는 뭐예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 필 정보는 뭐에 관한 내용이야? 권리. 그러니까 틀렸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완료 증명서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완료 증명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정이다? 권리정. 그럼 등기 필 정보하고 친하지 않는가? 읽어봐요. 사실. 그렇죠. 사실이라는 의미가. 문제를 풀 때 이제 감각을 익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봐봐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가로 1번 영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봐요. 등기부. 등기부란 키워드는 어디다? 진하게 칠해놨죠. 뭐라고 끝나게 했어요? 편성. 그렇죠. 이 편성이라는 단어를 못 잡으면 나중에 등기 기록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지역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하는 거? 편성하는 거. 이 편성 속에는 이걸 기억해줘야 돼요. 뭐요? 표제부, 각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등기부 부분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사항이 기록된 거기 진하게 적어놨죠. 무슨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등기 기록이란 여기 봐봐요. 한 필의 토지 또는 읽어봐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 기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기록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지 못만으면 나중에 등기부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란 읽어봐요. 읽어봐요. 새로운. 새로운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로운. 새로운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로운에다 행간편찮아요. 새로운. 새로운 권리. 권리 동그라미. 권리가,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뭐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필 정보. 세자로운 지만 권리증이 되는 거야. 권리증.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얘가 건물을 줬어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등기는 새롭다, 그렇죠? 새롭다가 들어갔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뭘 하나 작성해줘?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네.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거 봐봐요. A가 집을 B한테 팔아서. 자, 봐봐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뭘 작성해줘? 등기필 정보를 하나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설정. 설정이란 뭐라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 창설이 뭐예요? 새로운. 그쵸?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뭘 하나 작성해줘? 등기필 정보. 한번 다음 봐봐요. 이제 문제 나가요.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잘 들어봐요. 1. 소유권 보전 등기. 2.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5번. 전세권 변경 등기. 정답은? 전세권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주체의 변동이 아니라 뭐예요? 객체의 변동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새로운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등기필 정보 출제됩니다. 별표 3개 놓으세요. 지금 문제 다 가르쳐주고 가네요.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가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잡고 다음 단계로 이제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뭐예요? 이제 입장하는 거. 이게 뭐예요?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다 넘어갔다, 표시번호. 언제 따고 빼면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미끼, 다상. 그건 아까 입체시켜 놓은 거고. 지금 평면도를 걸어 놓은 거니까. 그럼 표제부 그러면 벌써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봐봐. 갖고는 무슨 번호? 전위번호. 그 다음에 몰라요?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권리자 및 기타상.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각고하고 싸운다. 같은 곳,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얼굴은 얼굴, 순위 번호. 각고 얼굴 싸움이 붙으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 번호가. 자, 여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거는 권리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봐요. 자, 추정력이잖아. 추자가 뭐예요? 추측이죠. 그럼 사실에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표제부는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이제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고, 여기 이제 어떻게 응용해 들어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가등기. 일단 가르쳐 줄게요. 가등기는 순위 보전이야.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거든.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표제부에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그럼 가등기는 왜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 그러면 정지 조건부는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요. 해제 조건부 소멸. 해제 조건부 청구권. 해제 조건은 소멸이야 발생이야. 소멸. 장차 소멸하는데 무슨 보전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이제 민법이랑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읽어봐요. 시기부. 시기가 뭐예요? 시작이잖아.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럼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자, 종기부 청구권은 뭐다? 종. 마칠 종자죠. 소멸하는데 보전할 청구권이 없다. 종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 정지 조건부 청구권과 해제 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렇게 문제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이제 셋째 시간 하면서 지금 교과서를 우리의 민법적인 어떤 요소와 지금 등기부를 하면서 지금 몇 페이지 쏟아보느냐. 야, 교과서 분량은 600페이지를 쏟아본 거예요. 600페이지. 지금 600페이지를 쏟아봤는데 그게 머리가 지가 안 나면, 정강이가 들어오면 지가, 우리가요, 자, 지가 나야 돼. 봐봐요. 막 요동치다가 여기에서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 자기가 뭐다? 한 단계 발전하는데 괴로우면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끈짝 나는 거야. 근데 괴롭더라도 파장이 일어요. 그래서 파장이 일어나가 어느 날 갑자기 점수가 뛰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또 이제 또 괴로워요. 또 괴로워, 또 괴로워. 그러니까 꼭 포기해버리면 또 점수가 마냥 처음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또 한 바퀴 뛴다라는 거야. 자, 여기 또한번 파동이 와요. 그래서 한 바퀴 떼요. 그래서 민법이나 뭐 남은 과목을 할때 파고가 몇 번을 읽혀요? 세 번. 선생님, 저 머리가 지나요.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 좋은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좋은 소리. 머리는 지가 한세 번이 나야 자기 점수화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좀 알아두시라고. 근데 머리가 안 아프면 공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안 아프면 그거나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63페이지로 가봐요. 자, 등계 분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제 등계 분류를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표제부, 가구, 얼구.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있죠? 자, 토지와 건물.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야. 그러면 그 대상 밑에다 박스 써놔요. 객체라고 써놓으라고. 객체. 객체. 자, 객체는 이제 좀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그러면 필지 줄쳐놓고. 필지를 일부동산으로 보고. 건물 등기를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한동의 건물 일부동산. 그 다음 두 번째, 구분 건물의 경우 전유 부분 줄줄하세요. 일부동산이네. 건물의 개수 판단 기준은 판례는 물리적 현황 플러스 읽어봐요. 사회통념 플러스 소유자 의사. 거기 소유자 의사에다가 뭐다? 자, 행강펜 딱 하나. 이제 쓸거 없잖아요. 딱딱 줄만 끊으면 되지.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아직 안 배웠는데.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집합 건물은 몇 층짜리예요? 5층짜리잖아. 그러면 여기 뭐 읽어봐요. 전유 부분이죠. 요거는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다. 읽어봐요.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그래. 복도가 정권에 있어서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겠어요. 읽어봐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객관적으로 요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다가구, 다세대. 그러면 다가구는 집합건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다세대가 집합건물이야. 다가구는 요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든. 그럼 다세대는 읽어봐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근데 어느 날 제가 뭐예요? 집한 채를 줬어. 한 채를 줬어요. 요 요건을 갖췄네. 등기하고 안 하고는, 집합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내 마음이죠. 내 마음. 그걸 세자로 얹히면 주관적 요건이라는 거야. 주관적 요건.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21회 때 등기법에서 2.5점짜리 잘 봐봐요. 자, 이제 갑니다. 읽어봐요.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다시 읽어봐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누구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 소유자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못 찾아낸 거야. 21회 때. 21회. 다음 중 집합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하고 이 요건을 갖춘 것 플러스 무슨 요건? 소유자 의사. 소유자 의사가 뭐예요? 내 마음. 내 마음.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건물이 대상이 돼서는 대표적으로 객관적 요건과 뭐예요?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등기 능력 여부 판단 기준. 자, 행강펜 딱 써놔요. 자, 정착성. 정착성. 읽어봐요. 무슨 분단성? 애기 분단성. 자, 다시 읽어봐요. 뭐라는 분단성? 애기 분단성. 지난달 수강생이 요거 써놓고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저 애기 분단성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애기 분단성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읽어봐요. 애기 분단성. 자, 요 해자는 무슨 해자야? 바깥 해자, 기자는 공기 기자야. 안 공기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러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주벽과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애기 분단성이라고. 자, 그 다음에 애기 분단성.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어야죠? 용도성이 갖춰야 돼. 용도성.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토지.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이 있죠. 토지 대장이 있으면 무슨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가 있죠. 대장은 무슨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이네. 근데, 이거 봐요.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네. 희한하네.
그러니까 봐. 토지 대장이면 토지 등기부고, 건축물 대장이면 건축물 등기부해야 되는데, 왜 건물 등기부냐.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축물. 아까 누구 갔다 왔어요? 공포선생님 왔다 갔잖아요. 자, 건축법상 건축물은? 읽어봐요. 기둥.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중에 다 등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 중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봐봐요.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뭐요? 자, 요렇게 돼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고, 안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되고,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되고,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건물로서 등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잠깐 봐봐요. 그러면 건축물과 건물은 어디가 범위가 넓다? 건축물이 범위가 약간 높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물 중에서도 몇 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정착돼야 되고, 애기돼야 되고, 용도선을 갖춰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제 문제 출발해볼까요? 가설 건축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없어서?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과연 이제 뭐예요? 모델하우스는 또 모델하우스에서는 밖에서 듣고 있을지 몰라요. 자, 모델하우스는 정착된 모델하우스도 있고, 뭐야? 임시적으로 한 모델하우스도 있죠. 그러면 정착된 모델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모델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없다. 무슨 성이 없어?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사이로. 사이로가 뭐예요? 아, 저장창고죠. 저장창고는 뭐, 사이로가 친구 사이로 그러면 안 돼요. 사이로는 저장창고야. 오늘 뭐다 기차 타고 오다 보니까 사이로가 하나 있대. 농협에서 좀 많이 사이로래. 곡물을 뭐다 한꺼번에 저장하는 게 뭐다 사이로거든. 그럼 사이로는 뭐다 정착성 있죠? 애기 분단성 있죠? 영대 맞죠?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이로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비행기라고 그랬잖아,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요 앞에가 뭐예요? 캐노피거든, 캐노피. 자, 캐노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주유기 가면, 요렇게 주유기잖아요. 비 맞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캡을 씌워놓죠.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주벽이 없기 때문에. 자, 이야기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용해놓고 못해놓고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능력이. 근데 거기 주벽에다 줄쳐놔봐요, 주벽. 자, 주벽. 자, 주벽에다 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하살표를 좀 해서, 고리표를 좀 붙여요. 맨 위에 있죠? 애기 분단성 없어요? 있죠? 지붕과 뭐예요? 벽 있네, 벽. 아, 선생님, 주벽은 없고 벽 있네요, 벽. 그렇죠, 벽. 자, 벽이 없더라도 예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개방형 축사가 되는 거야. 개방형 축사. 자, 봐봐요. 자, 개방형 축사. 개방인데 벽이 없죠? 근데 개방형 축사는 왜 등기를 해주느냐? 농가,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축산 농가를. 그러면 이거는 우사야, 돈사야? 우사. 또 우산이라고 써놔라. 우사야. 바닥 면적이 얼마야? 200제곱미터. 그러면 혹시 이제 원재에서 자기가 이제, 자, 자기가 먼저 축산 농가를 하면 이한 개방형 축사 적을 거면, 지을 거면 몇 제곱미터를 넘어요? 200제곱미터를 넘겨주라고. 그러면 200제곱미터를 지면 은행 가서 돈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담보대출을 이왕 질 거라면. 그래서 봐봐요. 원래는 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어야 돼. 개방형 축사는 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를 해주려면 뭐가 나와야 돼?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 거야. 읽어봐요.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뭘 보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보하기 위해서. 자,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 기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은 요걸 가지고 요리만 해 먹으면 돼. 요리.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법률 요건이라고 좀 해봐. 뭐라고? 법률 요건이라고 좀 해봐.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어른은? 어른은. 딴 데 고향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럼 뭐라고 읽어봐요. 요리가 뭐예요? 법률 요건이야. 그러니까 요 요건을 가지고 자기가 요리해 먹고 안 해 먹는 자기 능력이야. 요 요리를 맛있게 먹는 사람은 좋은 거고, 요리를 맛없게 먹는 사람은 불합격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리를 잘 맞는 사람은 합격이 되는 거고, 그게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요리를 잘 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와야 돼요. 대상, 객체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 토지는 뭘로? 필지로. 건물은 뭐다? 세 가지 요건. 정착성, 영도성, 애기 분단성. 애기 분단성은 뭐라고?
지분과 지분. 자, 그럼 저희가 요리해 먹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비각. 비각은 등기가 돼야 한대. 자, 된다는 사람은 비각의 의미를 아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비각이 뭔데요? 그런 거야. 비각이. 비각이 뭐라는 거야? 비각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번에 이제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전. 읽어봐요. 당.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 여기 뭐야? 합. 우리나라는 집에도 서열이 있어. 읽어봐요. 집전, 집당, 직각, 집합이야. 이게 지금 제일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사찰이야, 사찰. 사찰 맨 가운데 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을 뭐라고 그래? 전하 1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하는 2등이야. 각하는 남바스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집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하! 그러니까 대통령님 누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쓰지 마 인마. 각하 내가 남바스리야. 각하 쓰지 마. 대통령이라고 써. 그래서 각하 김대중 대통령을 깜빡에다 갖다 놨더니 책을 너무 많이 해서 다박다시 깨진 거야.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깜빡에다 놔놓고 그냥 방치해버렸다면 지금의 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다 받아놓으니까 맨날 책만 본 거야. 책만 다박해진 거예요. 다박해지는 거. 그래서 각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 합하. 합하는 몇 개야? 사이야, 사이, 사이. 1등은 뭐라고? 아, 2등은? 여기는? 여기는? 4등이라는 거야, 4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봐봐. 한글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 바보 같아. 한글이 어디에서 만들어? 집현전에서 만들어졌잖아, 집현전. 그러면 집현전은 1등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봐봐. 2등 머물러는 데가 뭐야? 당. 그래서 여의당 전서라는 거야. 영의정이 랭킹 2위거든. 그래서 적양용이가 여의당에서 머물러서 책을 편찬했다 해서 여의당 전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재밌냐고. 그러니까 쪽발이가 또 뭐라 그래? 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고종환경을 합하라고 그러네. 나쁜 놈. 왜 우리나라 왕을 왜 뭐야? 서열제이야? 1등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황 다음에 밑에 밑에 그 다음에 합하. 고종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합하. 그렇죠? 합하라는 것은 두 군데 나와. 대은이 합하. 대응군 합하. 또 하나 합하는 어디 나와요? 최씨 무신정간에 뭐다 최씨 서열 랭킹 합하 합하. 연속국도 안 보나 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속국. 요즘 제가 연속국에 빠졌어요. 뭐에 빠졌어요? 부탁해요 엄마. 요즘 오늘도 오늘 집에 가서 봐야 돼. 부탁해요 엄마. 막 요즘 막 울어요 막 고등이 막 부탁해요 엄마. 뭐에 기출 수 있잖아. 동출이 그렇죠? 출이 출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비석이야, 비석. 비석이에요. 여긴 누굴 쓸까요? 고인 이동이 써볼게요. 고인 이동이. 자, 비석을 오래오래 보관하도록 마다 집을 한 채 전놨어요. 그쵸? 자, 마다 정당, 경착도 되고, 영도도 간척하고, 내실을 잘 갖춰서. 그래서 직각이야. 그래서 직각. 그래서 읽어봐요. 비각. 그래서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건물, 토지와 건물, 거기까지 하고, 기능 지었다 나가겠습니다. 잘라줘야 돼요. 기능 나가면 또 한참 나가야 돼요. 좀 잘라서, 오늘 몇 시에 끝나냐면, 좀 하다 끝날 거예요. 오늘 좀 지었다 하겠습니다.